안녕하세요. 오늘은 달짝지근한 개불에 고르는 법, 보관법,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개불은 몸 안에 물주머니가 있어 물의 양이 많을수록 통통해 보여요. 손질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크기가 줄어들어요. 고르실 때는 크기보다 일정한 굵기를 가지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개불은 먹이에 따라 색이 달라지므로 색만으로는 신선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만 색이 검거나 팽창되었다면 신선하지 않은 것이니 피해주세요. 가위로 개불의 한쪽 끝을 잘라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반대쪽도 자른 후 반으로 갈라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세요. 개불은 헤모글로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와 내장을 꼼꼼히 제거하지 않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연한 소금물에 한 번 더 헹궈주시면 식감이 더욱 좋아집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시고 섭취하세요. 개불은 대부분 생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당일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 용기에 소금물과 함께 넣어주신 후 뚜껑을 열어 보관해주세요. 오래 보관할 경우에는 손질 후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해주세요. 냉동했던 개불은 횟감으로는 드실 수 없어요. 해동하지 않고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개불의 제철은 11월부터 2월입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분을 품어두었기 때문에 한겨울인 1월에서 2월이 가장 좋아요. 개불에는 글리산과 알라닌 등의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 물질이 들어있어 단맛과 감칠맛이 납니다. 마디 없이 하나의 모양으로 된 몸 특유의 조직 때문에 씹히는 식감 또한 독특해요. 개불은 숙취 해소에 좋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하여 술안주로 제격입니다. 보통은 회로 먹지만 생으로 드시기 부담스럽다면 살짝 구워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활용하셔도 좋아요. 개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